안녕하세요. 농촌 마을 배움 나눔 지원 사업의 공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정미숙 강사입니다. 오늘은 꽃갈 주방 손잡이에 개별꽃 스텐실 작업을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상으로 나머지 한 짝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꽃갈 주방 손잡이와 패브릭 전용 물감, 팔레트, 그리고 물통도 준비해 주시고 붓은 스텐실 붓과 세필 붓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색깔이 진한 꽃갈 주방 손잡이를 준비를 했는데요. 꽃을 흰색으로 올려서 조금 더 선명한 느낌의 개별꽃 스텐실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은 선명하게 흰색으로 올려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스텐실 작업을 해주신 후에 조금 마른 후에 한번더 톡톡톡 두들겨서 두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한 꽃잎을 잘 말려 주신 후에 위치를 옮겨 가면서 나머지 꽃잎도 스텐실 작업을 해 주세요. 나뭇잎도 연두색으로 스텐실 작업을 해주세요. 줄기와 그리고 꽃술도 그려줍니다.
꽃술은 흰색과 와인색을 섞어서 가늘게 올려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꽃가을 조반 손잡이에 흰색으로 개별꽃 스텐실 작업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